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트래블입니다. 오늘의 영상,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아름다운 섬, 욕지도에서 수중 드론 낚시를 해봤습니다. 자, 요새 차박이 대세라길래요, 저는 차낚을 해봤습니다.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차 안에 앉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수중 드론 낚시. 풍경과 수중 환경까지 더해진다면 어떤 맛일지 진행해보겠습니다. 일단 높은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수중 드론에 낚싯대를 장착을 하고 미끼를 깬 다음에 방파제 아래쪽으로 내려놓고요, 시원하게 차 트렁크를 열고 차 안에 앉아서 낚시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수중 드론을 물속에 담근 걸 확인을 하고 조종기로 수중 드론을 조정을 합니다.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까지 이동을 쭉 하면서, 자, 높은 곳에서 이렇게 멀리 보이는 수중 드론의 위치까지 확인이 다 된 다음에 잠수를 이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조종기를 만지면서 차 안에 앉아갖고요, 차낚을 해봅니다. 자, 요새 기온이 좀 올라갔잖아요. 제주도 특산품인 자리돔, 이게 욕지도까지 올라왔어요. 욕지도의 자리돔을 목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일본 중부이랑 동중국해, 대만 등에서 분포하는 이 자리돔이요, 단백질과 칼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아열대성으로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일단 털을 잡으면 멀리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일생을 보내는 어종이에요. 자리돔이란 이름의 유래도 평생을 한자리에 머물며 산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자, 학공치용 크릴새우로 미끼를 달고 자리돔 위치까지 들어갔는데요, 입질이 엄청 잘 들어오죠. 일단 마리수가 많으니까요, 거의 뭐 물반 고기반 뭐 이 수준이고요. 일단 풍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지금 자 자리돔이 낚였습니다. 입이 작은데도 뭐 잘 이렇게 덤벼들고 잘 물어요. 자, 자리돔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 아름다운 자리돔 영상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한 마리가 낚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놔두는 이유는요, 미끼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상해 보실게요. 자, 두 마리가 낚였습니다. 일단 수중 드론을 잡아채서 쭉 끌어당기는 중이고요. 일단 낚싯줄이 좀 많이 엉켜갖고요, 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연안에서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주도 특산으로 여겨졌었는데 최근 들어 욕지도를 비롯한 남해 쪽에 이제 많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동해안의 울릉도 해역에서까지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 이 자리돔이요,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자리돔이 정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승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차박이 아닌 차낙으로 일단 편하게 앉아서 자리돔을 일단 낚아서 지금 다른 각도에서 촬영을 한번 진행해봤고요, 얘네들은 촬영이 끝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며 채널 트래블 2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